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댓글 주신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. 네. 일단 통증은 수술 중에 마취하는 과정만 아프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마취가 깨더라도 그냥 먹먹한 정도, 그냥 우리한 정도의 통증이지, 그게 뭐 이틀만 아플까요가 이틀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좀 불편하다, 답답하다, 그냥 조금 여기 눌렀을 때 먹는 것처럼 아프네, 뭐 요 정도 느낌의 통증이 일반적입니다. 물론 통증을 느끼는 감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끔 예민한 분들은 좀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런 환자분들 비율은 낮고,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덜 아픈데요, 괜히 겁먹었네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너무 염려 마십시오. 또 마취를 잘하는 스킬들이 있거든요. 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잘 그런 스킬들을 구사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생착하는데 제일 결정적인 경우 11일에서 12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그냥 넉넉하게 2주 정도를 얘기 드리는데요. 모발 이식이라는 건 모발을 생산하는 뿌리가 있거든요. 모낭이라고 하는 뿌리가 피부에 다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. 나무로 생각하면 뿌리를 옮겨 심는 건데, 요게 이제 뿌리를 뽑았다가 요쪽 땅에서 우리 두피에서 잘 유착이 일어나고 생착이 일어나는 게 이제 11일에서 12일, 넉넉하게 2주를 봅니다. 그래서 2주가 지날 때까지는 모발, 혹시 잘못해서 우리가 이식한 모발을 잡아당기게 되면 뿌리까지 딸려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래서 2주라는 기간을 드리는 건 그 사이에서는 그렇게 잡아당기거나 부딪히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, 2주가 지나면 모발을 뽑아도 뿌리는 남아있고 줄기만 쏙 빠집니다.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생착 기간을 2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절개 모발 이식이 좋지만 비싸지 않나요? 라고 했는데, 뭐 좋고 나쁨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. 절개법, 비절개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절개법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죠. 하지만 절개도 클래식하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이 두 개의 적응증이 좀 달라서 이건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근데 두 개 다 좋은 수술이고, 비절개법의 장점은 통증이 좀 적은 건 맞아요. 그리고 흉터가 적게 남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받게 되고, 수술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길어요. 비절개법은 채취할 때 통으로 채취하는 부분이 있는데, 비절개법은 이제 하나하나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비싸고, 비용은 사실 병원마다 너무 천차만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한 3,000모 정도 모발이식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. 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저렴한 병원은 최근에 뭐 한 300만 원 정도 때 비용도 받고, 그리고 또 굉장히 비싼 병원은 거의 한 1,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500에서 700만 원 사이 정도가 3,000모 비절개 비용이 지금 현재 평균가가 아닐까 생각해요. 근데 요거는 시기별로 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현재 2022년 11월 현재의 비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댓글 주신 내용 답변 드렸습니다. 더 좋은 질문 주시면 더 준비 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